9살 연하남 안용준 팬이 결혼 8년 만에 찾아온 기적. 임신 명언 제니 핀치. 엄마가 되는 것과 아이를 낳는 것을 묘사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적뿐이다. 8년 만에 기적처럼 찾아온 두 분의 임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용준님의 종교는 기독교이며 대한민국의 배우입니다. 1987년 11월 22일생으로 35세이며 고향은 서울특별시입니다. 중학교 때까지 쇼트트랙 선수였고 2015년 9월 19일 9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가수 베니와 백년 가약을 맺었죠. 그리고 2015년 12월 22일 결혼 후 3개월 만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베니님의 종교 역시 기독교이며 대한민국의 가수이고 상상밴드의 멤버이자 보컬입니다. 1978년 2월 11일생으로 44세이며 고향은 역시 서울특별시입니다. 상상밴드는 2004년 첫 번째 상상이라는 이름의 앨범으로 데뷔를 했으며 히트곡으로는 피노츠송 가지마 가지마가 있습니다. 안용준 벤이 결혼 8년 만 임신 가슴 벅차. 안용준 벤이 결혼 8년 만에 부모된다. 태아 초음파 사진 공개. 배우 안용준 가수 벤이 부부가 결혼 8년 만에 2세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안용준은 4일 인스타그램에 조심스럽게 너무 행복한 소식을 전하려 한다며, 저는 2022년 참 행복한 한 해를 보냈는데요. 그중 가장 큰 행복을 알려드리려고 한다고 운을 뗐죠. 이어 바로 제가 예비 아빠가 됐다며, 너무 큰 행복이 찾아와 가슴 벅찬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기쁜 마음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죠.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안용준이 2세의 초음파 사진을 손에 들고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초음파 사진에는 형태가 보일 정도로 큰 태아의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요. 안용준은 여러분도 모두 이렇게 행복이 가득한 일주일이 넘치는 2023년 되시길 기도하겠다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조만간 작품으로 또 찾아뵙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용준은 지난 2015년 9살 연상의 그룹 상상밴드 베니와 4년 열애 끝에 부부가 됐는데요. 결혼 8년 차인 두 사람이 첫 아이 소식을 전하면서 팬들의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용준 SNS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신가요? 조심스럽게 너무 행복한 소식을 전하려고요. 저는 2022년 참 행복한 한 해를 보냈는데요. 그중 가장 큰 행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제가 예비 아빠가 되었습니다. 너무 큰 행복이 찾아와 가슴 벅찬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이렇게 행복이 가득한 일들이 넘치는 2023년 되시길 기도할게요.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조만간 작품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은 베니 SNS 전문입니다. 행복한 2023년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조심스레 기쁜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안부를 물으면 태동으로 인사 나누는 시간이 많아지는 요즘, 무엇보다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저 역시 건강관리에 신경 쓰면서 이 기적을 소중히 잘 지켜나갈게요. 아기 천사 열매에게 따뜻한 축복을 부탁드릴게요. 열매야, 우리 건강하게 오래 만나자. 임밍아웃 22주차. 안용준, 베니님의 임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아름다운 출산을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우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